오늘은 음이증 치료에 좋다 하는 층층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돌아가면서 층을 이루어 층층이 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말채나무와 물개금나무, 꺼그럭나무라고 부르며 20m까지 자라게 됩니다. 전국의 산에 자생해 있고 물빠짐이 좋은 계곡이나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군집을 해서 잘 모여 살지 않고 혼자서 고독하게 세력을 넓혀가는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꽃은 꿀이 아주 많아 밀원 식물로 적합하고 나무 인형과 왕구 등의 목공예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에 고로 쇠수액을 채취해 먹으면 관절통과 신경통, 두통, 타박상 등의 통증 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0대 이후 어깨나 허리, 다리가 아프거나 욱신거리는 분들이 즐겨 찾아서 먹는 편입니다. 한약명은 등대수이고 가지와 나무 껍질을 주된 약재로 쓰며 꽃과 잎을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맛은 부위에 따라 달면서 약간 밍밍하고 떨떠름하면서 쓴맛이 나며 서늘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주요 성분은 유황과 갈산,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고 동물 실험에서 특별히 밝혀진 독성이 없어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먼저 층층나무 탄닌 성분이 지혈작용을 일으켜 나쁜 혈액을 없애주며 뭉친혈과 여성 생리불순을 순조롭게 해줍니다. 본초서에는 풍을 몰아내고 통증을 그치게 하며 보혈과 강장 해수, 거풍의 효능이 따른다고 전합니다. 또한 각질이 많은 사람들의 세살을 새로 돋아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층층나무 수피 성분 중에서 기력을 보충하고 혈기가 왕성하게 늘리는 갈릭산과 스코폴렉틴이 검출이 되어 강장의 효과가 처음으로 분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층층나무는 양자목이라 하여 음이증으로 인한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특히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허약한 원기를 회복하고 부족한 정력을 충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황은 양기를 회복시켜 준다 해서 회춘의 묘약으로 정력의 대왕이라고 전해 내려온 물질입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 인슐린 호르몬의 활성화를 도우며 혈당 수치를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식이유황이 각광을 받고 유황온천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인체의 생명의 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의 불을 지펴주는 에너지원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자 섬유초의 미토콘드리아가 공해독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면 정자는 기형화됩니다. 또한 정자 수가 감소되고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어 자꾸 위축되어 갑니다. 층층나무는 공해독을 해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해독으로 인해 손상된 정자의 세포를 치료하여 죽어가는 정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나이가 들어도 정액의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정자의 활동력을 증강시켜 정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인뇨작용으로 소변이 원활하지 못할 때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우신염과 신장결핵, 요독증, 전립선염, 소변불통 등의 각종 빈뇨기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정력강화 및 음이증에는 약성이 좋은 팔시월경에 채취해 쓰면 좋고 때론 사철수시로 채취해 쓰기도 합니다. 수피는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20-30g을 물에 달이거나 가루로 만들어 하루 2-3회씩 먹으면 됩니다. 껍질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를 넣고 끓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구시월경에 붉은색에서 흑색으로 변할 때 채취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리시면 됩니다. 용량은 5-10g을 물 700ml에 넣고 달이거나 술에 담궈 사용하면 되고 가지는 10-20g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약학회지에서 층층나무 잎에는 12종의 페놀성 화합물과 갈산, 글루코스가 분리가 되어 잎에도 높은 생리활성 및 면역활성 작용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잎은 봄과 여름에 채취하여 3-5g을 그늘에 건조시킨 다음에 잘게 가루내어 쓰거나 살짝 볶아 차로 응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스푼을 꿀이나 물에 타서 먹으면 되고 산수유 열매 분말과 배 앞에 복용해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종기나 피부염을 잘 제거해 주기 때문에 진하게 물에 달여서 씻어주면 됩니다. 층층나무는 아직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많이 먹으면 대변을 굳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